경복궁 두 번째 낙서범이 범행 직후 쓴 글입니다. 인증사진도 올렸습니다. 낙서 영문 철자가 틀렸다며 아쉬워합니다. 경찰서 출석 풍경을 묘사하기도 합니다. 낙서한 이유에 대해선 직구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.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다가 다시 안 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며 오락가락합니다. 이 글을 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A씨는 당시 조사에선 특정 가수에 대한 팬심 때문에 낙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. 이 남성은 다른 글에는 지난달 전시회 전시품을 훔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썼습니다. 이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JTBC 최현수입니다.